예, 다음에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취득 207페이지입니다. 자, 187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이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뭐죠? 그럼 갑이 토지를 갖고 있다.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 갑. 그러다가 갑이 뭐한 때가 있어요? 사망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상속인은 사망 시뭐 받아요? 응? 상속받죠? 그럼 상속인은 상속받은 다음에 자기 이름 앞으로 뭐 해야 되죠? 등기한 때가 있겠죠. 그럼 187조에 따르게 되면 을은 언제 취득하겠습니까? 상속 읽어볼게요. 공영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때가 아니고 등기한 때가 아니고 언제다?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언제? 그 무한 때가 아니고. 자, 두 번째가 무슨 징수? 자, 갑이 뭐가 있고요. 등기된 토지가 있는데 을이 수용하는 거야. 누가? 을이 수용을 한단 말이야. 뭐 한다고요? 그래서 보상금을 다 뭐예요? 지급한 때가 있겠죠? 그 다음 뭡니까? 을이 가서 뭐 할까요? 수용한 자가 등기를 하겠죠? 언제 취득해요? 응? 등기한 때가 아니고 뭐예요? 보상금 다뭐 했을 때? 지급했을 때. 그 공용징수는 수용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뭐 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수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판결 있죠? 자, 이래서 지금 갑, 을, 명세 사람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단 말이야. 뭘 제기한다고요? 법원에서 때릴 거 아니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뭐 하는 경우 있어? 판결을 해준단 말이야. 이제 공유물이야, 이게. 무슨 물? 자, 이거 이제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무슨 판결? 자, 그래서 형성 판결 확정 시, 자, 갑을 병이 취득하는 것일까? 각자 가서 등기를 해야지 취득하는 것일까? 네? 아니, 187조하고 있잖아, 지금. 똑같잖아, 지금. 언제? 판결 무슨 시? 확정 시 자동 취득하는 것이지, 뭐한 때가 아니다? 등기한 때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하나 있네? 뭐 있다고요? 그러면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이 토지가 뭐로 넘어왔어요? 경매 넘어오게 되면, 자, 경락인이 대금을 다 모한 때가 있어요. 네? 완납한 때가 있겠지. 그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가서 뭐 해요? 등기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취득해요? 대금 무슨 시? 완납 시 자동 취득한다. 그런 얘기야. 다음에 이제 기타 있죠? 이제 기타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신축. 뭐라고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 완성했어. 누가? 갑이. 그 다음에 가서 등기를 하죠? 예? 그러면 갑은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신축 뭐예요? 취득한단 말이야. 그러면 187조에 취득이란 말이 글자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취득 동그라미 하시고요.
바깥으로 빼셔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무슨 취득? 자동 취득.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무슨 취득? 자동 취득. 단. 뭐 하지 아니하면? 그럼 뭐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상속받은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 그럼 우리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지 이름 앞으로 뭐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하기 전까지는? 팔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또 여기 같은 경우 여기 경매 같은 경우도 팔려면 어떻게 돼요? 등기해서 처분할 것. 여기도 뭐 하려면? 처분하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축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예? 아, 신축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신축한 것을 뭐 하려면? 신축한 것을 뭐 하려면?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같은 게 아니지. 신축 취득은 뭘 요하지 않지만 신축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는 뭘 것? 등기해서 뭐 할 것? 처분할 것. 그래서 187조.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이 208페이지에 가로 2번에 있어요. 몇 번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1. 상속은 언제? 네? 사망한 때. 아시겠습니까? 그 사망한 때 포괄승계 이해가 되고요. 공용징수는 자 물건 변동 시기는 협의 수행일 경우는 협의에 정해진 시점이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수용에서 재결에 의하는 재결 수용 경우는 재결성한 수용 개시일이 뭐다? 물건 변동. 어쨌든 등기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요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판결은 무슨 판결? 거기 형성 판결돼 있는 것. 다음에 우측에 4번에 경매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기타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기억 체킹. 신축 건물 소유권 원시 취득. 등기요? 등기불요? 근데 뭐하기 위해서는? 아니, 처분하려면 등기해서 처분할 것. 그러면 제가 기억 있죠? 그 기억하고 니은 있어요? 자, 니은 디귿 있죠? 니은은 법정 지상권 취득이죠. 디귿은 관습법이죠? 그럼 니은은 법률 법지고 디귿은 말 그대로 관습법 법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그래서 187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이상권은 99.99%가 나오질 않고요. 100% 나오는 문제입니다. 무슨 지상권 문제는? 아까 얼핏 했죠? 얼핏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가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자, 신축했는데 자, 갑이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토지는 뭐 해놓고? 자, 이때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사실 묻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지.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묻는 제가 잘못이죠.
신축 완성이잖아. 같아요, 달라요? 지금 이 상태 같죠? 신축 완성이죠. 신축 취득이죠. 자, 이때 토지만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뭐만 들어간다? 토지만 담보 들어가면 저당권이 설정되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는 누구? 갑. 건물 소유자는? 갑이죠? 갔네. 자, 이게 이제 366조 얘기입니다. 몇 조요? 토지 건물이 갔죠? 그럼 갑한테는 이제 뭐가 인정되어 있는 거예요? 법률 뭐가? 법지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어요. 누구로 바뀐다? 건물 세제는 누구다? 갑이죠? 자, 갑은 이미 법정상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은 건물 뭐 할 필요가 없다? 철거할 필요가 없다. 단, 토지 사용료는 받아야 돼. 지은 받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변함이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앞에도 해보는 거예요. 자, A가 토지, 건물, 자, A가 건물을 뭐 했다? 신축. 뭐 하지 않았다? 등기하지 않았다. 토지는 뭐 했다? 신축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토지 건물을 몽땅 팔았다. 누구한테? 갑한테 팔았다. 누구한테? 자, 사신 분이 토지 건물을 몽땅 샀는데, 사신 분이 건물은 뭐 하지 않았다? 토지는 뭐 했다? 등기했다. 그럼 이건 신축 취득, 신축 뭐죠? 이건 신축 처분이지.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뭐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 처분할 거 아니야. 근데 뭐 하지 않고? 등기, 아니, 처분했죠? 자, 질문할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고? 건물 소유자가? 이제 다 팔았죠? 근데 산 사람이 뭐는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하지 않았죠? 질문할게요. 토지 소유자는 갑이다. 맞죠? 자, 건물 소유자는 갑이다. 아니다. 여전히 A다. 왜요? 187조 등기하지 않고 처분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토지는 누군데? 갑인데? 건물은 누구다? A다? 같다? 다르다? 그럼 A한테는 뭐가 없다? 예? 토지 사용권 법률 법지는 없다라고 이미 결정돼 있죠? 따라서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누가? 병이 바뀌고 건물은 누가? 건물은 A 거죠? 소유자가 A란 말이야. 근데 소유자는 갑인데 점유자는 누구야? 응? 갑이지, 갑. 그죠? 근데 저 A는 이미 팔고 간 사람이니까 건물 철거하라도 말이 안 들을 거란 말이야. 그럼 세상 누가 철거해야 되는 거야? 갑이. 뭐 하지 않은지. 그러니까 거기 뭐 하지 않고 처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등기 안 잡고 사게 되면 자기들끼리 하니 그래 네가 소유자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맞다 틀리다. 틀리죠. 그러니까 아까 뭐 하지 않으면
아까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습니다. 현재 살고 있으면 뭐 밖에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5번에 기억하고 니은을 연결해서 설명드린 거야. 기억하고 뭐예요? 니은. 자, 그래서 아, 187조는 뭘 요하지 않는다는 것?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그 얘기야. 그럼 뭐하고 뭐가 비교돼? 186조 법률행위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근데 187조에 있는 것들은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죠? 다음에 209페이지 가로 3번 있습니까? 몇 조의 예외? 가로 열고 무슨 시오? 아까 얼핏 설명한 적 있죠. 갑에 토지를 샀는데 우리 등기하지 않고 점유를 한다고 그랬었지. 그러다가 몇 년이 되면 취득시 완성된다고 그랬죠. 자, 거기 읽어봅시다. 그래서 187조의 본문 있지. 싹 박사하세요. 187조의 왜 있죠?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과 관련해서 몇 년간? 자그만치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의 의사로 평언 공연하게 부동산 뭐한 자는?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자, 소유권 읽을 때 꼭 무슨 말을 붙여 읽기?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한다. 187조의 유일한 예입니다. 이 점유 취득 시효는 출제될 확률이 100%. 또 그 위에 아까 법정상고 있었죠? 예? 그것도 100%. 그러니까 100% 나오는 것들은 모의고사 볼 때마다 어디선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항상 뭐 한다? 맞추시란 얘기야. 빨리 20개를 빨리 영역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몇 개? 아, 20개 못 맞을 것 같아요. 맞출 수 있어. 근데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뭐야? 생각을 천천히 해서 거기다 붙이셔야 되지. 급하게 막 듣고 암기한 것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문 많이 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조문 몇 개 없어요. 185조하고 몇 조? 186조하고 몇 조? 187조. 세 개 가지고 이게 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86조하고 187조는 법률행위는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률규정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절차를 등기할 것이냐 아무 얘기가 없어. 이제 그거는 어디다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절차법에다가 넘겨준 거야.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감옥이 있죠. 거기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 아, 수업을 안 들어요? 에? 거기 등기법이란 말 있잖아. 그 부동산 등기법의 고향이 민법 186조하고 187조란 말이야. 그게 없으면 공시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다. 무슨 법? 큰 아웃라인만 돼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어디다가? 등기법에 넘긴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등기법을 잘하려면 물권법에 있는 권권권 있잖아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아니 저당권 있잖아. 그런 권리를 공부하면서 그 등기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쉽게 뭐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실체 관계를 먼저 좀 뭐 하시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절차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조문 물권법은 몇개한 거예요? 세개한 거예요. 자, 적어 봅시다. 아까 프린트물에다가. 자, 프린트물에 아까 물권법 총론 해가지고 3절 있었죠? 물권 종류 있었지? 거기 185조가 있었어요. 그게 조문은 물권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책은 물권 법정주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법률하고 무슨 법? 관습법 가지고 얘기했었다. 다음에 그 밑으로 쪼르륵 내려오시면은 물권 변동의 제2절 있죠. 부동산 물권 변동 조문 두 가지 했다. 186조. 몇 조요? 그 186조 등재해야 되겠지. 거기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 첫 번째가 유인성. 원인 X면 결과도 X다. 두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를 했어. 을의 등기 빼먹고 병한테 가는 거 있었죠? 이 중생 등기 나오면 항상 허가 지역을 기억해내기. 허가 지역이 아닌 중생은 유효. 세금 다 환수하고 등기 인정해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무슨 지역에서는? 허가 빼먹었으니까. 무효. 그때 효력 규정인지 단속 규정인지를 생각해내기. 적법성. 무슨 성?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 있었지? 미등기 매수인이 뭐는 하지 않고? 그럼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방금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몇년 지나면 점유했지. 취득할 수 있지. 끝에 두 글자만. 아니. 시효. 아니, 점유해서 취득하잖아. 시효.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뭐는 하지 않았지만 등기하지 않았지만 점유해서 몇년 지나면 응? 점유 취득 시효할 수 있다. 단뭘 해야지? 등기해야지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한다. 그거 세 가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187조 안에 있는 예들 있었죠? 예?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득은 무슨 취득? 자동 취득. 그리고 그 유일한 예외가 바로 뭐라는 것? 점유 취득 시효라는 것. 점유 취득 시효는 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이지만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문이 조금 조금씩 열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 조문이 뭐뭐야? 185조 이거 했고, 그 다음에 186조고 이거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면서 유일한 얘기가 뭐라는가? 점유 무슨 시효? 조문 이거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물권 변동은 일단 틀을 갖출 것 186조하고 몇 조? 187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고생들 하셨어요. 네? 힘드셨죠? 네, 자신한테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